전문가의 투자 유망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장에 뭐 은행주나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꼽아오지 않으실까 쓰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좀 기대에 좀 어긋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른 쪽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가고 네. 또 그다음에 순서대로 좀 간다고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 업종을 하면서 네. 또 이제 기계 업종이죠. 코스닥에 네. 있는 업종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3기 오토모티브라는 코스닥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입니다. 네. 이 동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고압 주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를 고객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엔진 골격 부품인 실린더 블럭과 자동차 변속기 유압 제어하는 핵심 부품 웰드보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3기 오토모티브 지금 차트 잠깐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이 동사에 대해서 일단 월봉을 보신다면 꾸준한 상승 흐름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권리락, 무상증자 등을 통해서 최근에도 있었는데 지금 하단을 3,000원대와 위에 상단을 3,800원대로 지금 박스권의 지금 월봉으로만 본다면 그 정도 가친 모습인데 저는 이 종목을 일봉으로 잠깐 넘어가서 본다면 매수는 충분히 지금 자리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꼬리들이 지금 나와 있던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 정도의 거래 하단이 약 한 3,050원대에서 3,150원대입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율을 매수가 좀 잡고 일단은 손절가는 2,950원이죠. 2,950원이 언제면 4월 10일 날 하단 이탈 자리, 3월 29일 하단 이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 자리 구간들을 좀 우리가 좀 포지션을 잡고 움직인다고 하면 월봉과 함께 포지션 잡고 있는 2,950원대죠. 그래서 이 자리 구간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간다고 하면 네. 목표가는 한 3,500원대에서 충분히 4,100원대까지 그리고 이건 1차고요. 2차는 4,5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오토모티브의 단점은 일단 영업이익과 매출이 전년 대비 37%와 3.92% 좀 줄어든 반면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하고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3기 오토모티브 일단은 굉장히 저가입니다. 3,165원. 타 기타 커피값보다도 한잔값보다도 안 되는 주식이에요. 하지만 네. 이 회사가 그 정도 값어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이오가 간다고 해서 바이오 쫓아가지 마시고 네. 이런 약간 기업의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전년 대비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성, 미래 가치성을 본다면 3기 오토모티브 꼭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 자리에서 꼭 한번 추천 말씀 한번 꼭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